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김사연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인기 있는 솔루션을 소개해드리는 솔루션 쇼케이스. 이번 달에는 게임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모바일 개인 보안 서비스인 앱실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앱실링에 대해서는 잉카 엔트웍스의 홍진선 이사님이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잉카엔트웍스에서 앱실링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홍진선입니다. 오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 함께 앱슬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이사님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주제는 모바일 앱 보안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많은 부분을 모바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앱 서비스들의 보안 사고가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어떠한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면서 모바일 앱 보안이 왜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거꾸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먼저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서 자세한 공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런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은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자물쇠가 없는 투명한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물쇠가 없으니 당연히 박스 안에 다른 것을 넣을 수도 있고요. 또 기존에 들어있는 것을 뺄 수도 있겠죠. 또 빼내진 것을 내가 다른 형태로 조작해서 다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보안 조치가 없다면 이러한 해커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공격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대상이 게임 개발사 및 서비스 사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게임을 정당하게 즐기려는 사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게임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원합니다. 게임에서 제공하는 틀 안에서 즐기면서 혹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용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용자들의 이러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게임을 오롯이 즐기려는 사용자들의 이탈을 유도하게 됩니다. 결국 사용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어 게임 서비스를 하는 기업의 수익 손실로 이어지게 되겠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면 사용자들의 해당 게임 개발사나 서비스사에 대한 로열티가 손상이 될 것이고 결국 기업의 가치에는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과 사용자 모두를 위해서는 게임 보안이라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게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즐겨야 하고 또 그 안에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전제일 텐데요. 앞서 언급한 대로 공정한 경쟁을 선호하는 이용자들을 지켜야 하는 것, 이것은 게임을 개발하는 기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하나가 출시되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분들의 노력과 자본이 투여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다양한 장르의 게임이 출시되고 또 사라지고 있습니다. 게임 해킹의 이슈는 단순한 버그를 수정해서 업데이트하는 제품을 배포하는 것과는 좀 달리 게임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킹을 통한 사용자들의 충성도 약화는 수익 손실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 게임 서비스 기간을 단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른 한 가지 좀 다른 관점에서 보안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게임을 이용하고 있고 또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게임을 즐기느냐를 매우 중요한 지표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모객을 위해서 마케팅을 하시고요.
리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게임 내 이벤트를 하고 시나리오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모은 고객을 쉽게 잃어버린다면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정하지 않은 경쟁이 만들어지는 순간 고객은 떠나게 됩니다. 이용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자본을 투여합니다. 한번 떠난 이용자들을 다시 모으는 일은 훨씬 더 많은 자본과 노력이 투여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어떤 이슈가 터진 이후에 수습을 하는 데 드는 노력은 예방조치를 위해 사용되는 노력에 비해서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을 지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이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임을 꼭 인지하시고 이 부분의 출발점이 바로 보안이라는 점, 이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커들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게임 개발사와 서비스 사업자뿐만 아니라 게임을 즐기려는 사용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고 이러한 사용자의 피해는 만족도 하락과 이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기존의 이용자를 지키고 새로운 이용자를 모으기 위한 출발점이 보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모바일 보안 위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공격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공격자는 앱을 디컴파일하고 코드를 분석을 합니다. 뭐, 툴 몇 가지만 설치해서 해당 파일을 그냥 선택만 하면 로직을 훤히 들여다보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주요 로직이고 서버와 앱 간에는 통신 규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어떠한 공격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게 되죠. 공격자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로직을 조작해서 기존의 게임 개발자의 의도와는 다른 동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앱을 실행한 후 디버거를 실행하여 앱 실행 시의 동작을 스텝별로 파악하죠. 메모리상에 로드된 코드를 분석하고 주요한 데이터 값을 변조하기도 합니다. 코드의 취약점을 파악하거나 악성 코드를 삽입해서 동일한 이름의 앱으로 위장 배포하기도 합니다. 전문적인 해킹 스킬이 없는 일반 유저도 요새는 매우 위협적인 해커가 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공격하는 뛰어난 기능이 있는 치트 툴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서 앱을 실행한 후 PC에서 사용 가능한 해킹 툴이나 치트 툴을 사용하여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해킹 공격 방법이 연구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바일 앱의 보안 기능을 탑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구현하시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솔루션을 사용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공격 방법에 꾸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업의 솔루션 사용을 권장해드리고요. 제가 여러 고객분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 이 보안 솔루션을 고려하시는 기업들은 대다수 이제 솔루션에 적용에 투여되어야 할 시간, 뭐 리소스, 그리고 비용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고민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안 솔루션 채택을 하시고자 한다면 이후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는 솔루션의 안정성입니다. 보안 기능의 특성상 어떠한 행위를 차단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오동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앱과 다양한 디바이스 상에서 글로벌하게 충분히 검증된 솔루션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적용의 편리함입니다. 보안 솔루션을 적용함에 있어 학습을 해야 하고 직접 보안 대상 지정을 찾아서 코딩을 해야 한다면 결국 개발 리소스의 부담으로 보안 솔루션 적용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안 기능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이 쉽고 보안 커버리지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솔루션을 선택하십시오. 세 번째는 보안 적용된 앱에 데이터를 확인하고 분석이 가능한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보안이 적용된 이후 어떠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보다 안전한 모바일 앱을 만들기 위한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지 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마지막 고려사항은 합리적인 비용과 꾸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솔루션이라도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채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비용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또 공격 방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뭐 모바일 플랫폼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당연히 이에 보조를 맞춰서 솔루션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한지 또 신속하게 이슈에 대한 대응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시고 채택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네, 설명해 주신 내용처럼 굉장히 다양한 공격 방법이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해킹 공격 방법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데요. 많은 개발사가 모바일 앱 보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보안 솔루션 적용을 위해서 필요한 개발 리소스와 시간 그리고 비용 때문에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바일 앱에 필요한 이런 보안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 보안 솔루션을 채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잉카 엔터웍스의 앱 실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어떻게 모바일 앱 보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잉카 엔터웍스는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설립 이후 지금까지 보안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는 전문 기업입니다. 오디오나 비디오, 또 모바일 게임과 같은 디지털 컨텐츠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유통 모델을 지원하는 보안 솔루션을 SaaS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바일 앱 보안 서비스인 앱슬링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앱슬링은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신뢰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보안 서비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800개 이상의 앱에서 6천만 건 이상의 공격을 방어했고요. 또 8억 개가 넘는 디바이스에서 앱슬링이 적용된 앱의 안전한 실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앱슬링은 보안 기능을 서비스로 제공을 합니다. 우선 모바일 환경에 맞춰서 안드로이드, iOS 앱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앱의 보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앱슬링 서비스를 이용을 위해서는 학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앱을 업로드만 하시면 됩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모바일 보안 위협을 방어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를 보안 분야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로 RASP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게임이 실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해킹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앱슬링은 이 RASP의 모든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앱슬링을 적용하시면 해킹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된 정보를 웹 기반 대시보드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앱슬링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앱슬링은 개발 리소스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개발된 APK나 AAV 파일을 앱슬링 콘솔에 업로드만 하시면 됩니다. 이때 몇 가지 보안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안 적용에 통상적으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또 iOS의 경우에는 앱슬링 콘솔에서 개발 프로젝트 환경에 적합한 SDK를 다운받으시고 이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임포트 시키시고 빌드하시면 됩니다. 뭐 SDK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적용은 매우 쉽기 때문에 이 또한 리소스 걱정은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보안 솔루션이니 앱슬링은 매우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암호화 기반의 강력한 코드 보호 기능을 시작으로 해서 앞서 언급한 보안 위협들에 대해서 2중, 3중의 방어 체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백 개에 달하는 치트 툴에 대한 방어 기능, 그리고 루팅이나 탈옥 환경, 에뮬레이터 환경에 대한 감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가지고 있는 앱슬링은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종량제 방식이라는 SaaS 솔루션의 특징에 맞게 비용을 합리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보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는 좋은 품질의 보안 기능을 부담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고객분들께서 앱슬링의 가격 모델을 합리적이라고 평가해 주고 계십니다. 앱슬링은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서요. 유니티나 언리얼과 같은 게임 엔진을 100% 지원하고요.
다양한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들과의 호환성을 보장해 드립니다. 앱슬링을 적용하실 때 다양한 보안 옵션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루팅 탈옥 환경에서의 앱 실행 여부, 에뮬레이터 환경에서의 앱 실행 여부를 포함해서 특정 에뮬레이터의 실행 여부까지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타이틀에 따라서는 특정 기능을 제공하는 툴을 해킹 도구로 여기실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에 매크로나 키로그 등의 툴에 대해서는 방어 여부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을 선택하시고 앱을 업로드만 하시면 보안 적용은 끝납니다. 보안 적용을 쉽게 하시지만 제공되는 보안 기능은 강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다양한 모바일 앱 공격을 모두 감지하고요. 공격이 또 감지되면 사용자에게 적절한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고 앱을 종료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앱을 종료하는 것 외에 앱슬링을 사용하시는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조치도 가능합니다. 암호화 기반의 강력한 동정적 코드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메모리 변조를 방어하고 앱 무결성을 보증합니다. 또한 디바이스 내 주요 정보를 강력한 암호화를 통해서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복잡한 암호화 로직 컨트롤이 없어도 매우 쉽게 파일로 저장되는 정보에 대한 보호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앱슬링만 적용하시면 매우 강력한 보안 기능이 내가 만든 게임에 탑재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앱슬링과 같은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실 때 고객분들이 우려하시는 또 하나의 가장 큰 점은 앱의 성능에 영향을 주냐입니다. 특히 화려한 그래픽이나 특수효과 등을 어필하는 게임에서는 성능 최적화에 많은 신경을 쓰시는데요. 앱슬링은 이러한 고성능이 요구되는 게임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보안 기능을 안전하게 수행을 하고 있고요.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글로벌 디바이스 호환성도 완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기반에서도 보안 기능이 100%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네트워크 품질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게임을 서비스 하시더라도 보안 기능은 원활하게 동작함을 보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앱슬링은 자체 크래시 리포팅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디바이스 호환성 문제라든지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앱슬링 팀은 크래시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생한 이슈를 빠르게 대응해서 고객에게 업데이트된 버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누적돼서 현재는 8억대 이상의 디바이스에서 호환성 이슈 없이 앱슬링이 적용된 앱이 실행되고 보호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앱슬링과 같은 SaaS 형식의 소프트웨어 사용을 하실 때 한 가지 단점은 해당 서비스 적용을 위해서 반드시 사람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앱슬링 서비스 콘솔에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 또 앱을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앱슬링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CLI라고 하는 도구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젠킨스나 팀시티 같은 CI 도구를 연동을 하면 자동으로 앱슬링 적용할 수 있는 앱슬링 앱을 자동으로 업로드하고 앱슬링 적용이 다 끝나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까지 해주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개발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보안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앱슬링 보안 모듈은 해킹 시도 발생할 때 해당 공격을 차단하고 또 그 로그를 앱슬링 서버로 안전하게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서버에 수집된 데이터는 해킹 로그 분석 엔진을 통해서 분류가 되고 또 가시화돼서 웹 기반의 대시보드 형태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고객은 앱슬링 콘솔에 접속해서 분석된 정보를 시계열 기반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떠한 공격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앱슬링에서 수집되고 분석된 정보를 게임 서비스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 개발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조만간 서비스 제공해 드릴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앱슬링의 소개와 함께 제공되는 강력한 보안 기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앱슬링은 간편히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게임이 실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해킹 공격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해킹 데이터에 대한 분석된 정보를 웹 기반의 대시보드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저희 고객분들께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앱실링을 이용하셨을 때 어떤 이점을 누리실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많은 고객분들이 이미 앱실링을 적용하셔서 게임과 또 사용자들을 보호하고 계신데요. 안정적이고 보안성이 뛰어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앱슬링의 보안 기능을 함께 적용하시면 사실 보다 더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게임 서비스를 운영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보안 비용에 대한 결제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통합 빌링으로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비용도 처리하실 수 있어서 복잡함도 덜어드리고요. 또한 다양한 프로모션 기회가 제공되다 보니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정성과 보안성이 검증되어서 이미 많은 고객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모바일 앱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앱실링을 이용하시면 게임 개발에만 집중하면서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앱실링을 실제 고객분들께서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시청자분들이 서비스를 이해하시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모바일 게임을 퍼블리싱하는 전문 기업이었는데요. 다수의 게임을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순차적으로 런칭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해당 게임이 모두 또 국내 런칭뿐만 아니라 글로벌 퍼블리싱까지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모바일 게임 보안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워낙 일정이 또 촉박했고 또 촉박하다 보니까 보안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실 수가 없었고요. 또 다수의 타이틀을 사용하시다 보니까 비용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이에 이제 다수의 보안 솔루션을 검토를 하셨고 POC도 해보시고 하셨는데 적용 방식이 좀 어렵고 또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문제가 좀 잘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앱슬링을 소개받으셨고 적용의 용이함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 제한을 통해서 부담 없이 모든 타이틀에 순차적으로 보안 기능을 탑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모든 타이틀이 잘 런칭이 됐고 이후 보안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하셨고요. 종량제 방식의 비용 플랜을 통해서 보안에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도 덜어서 앞으로는 출시할 모든 타이틀도 앱실링을 지속적으로 적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앱실링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홈페이지 ncloud.com에 들어오셔서 상단에 마켓플레이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마켓플레이스 검색창에 앱실링을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용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이용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문의하기 버튼을 눌러서 문의사항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용 신청을 하실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문의사항 기타 요청에 프로모션이라고 기입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프로모션 혜택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모바일 앱의 필요성과 함께 모바일 게임 보안 서비스인 앱실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사님께서도 저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바일 앱은 아무런 보안 조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해킹이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사용자들의 공정한 경쟁 유지가 결국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게임의 라이프 사이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 이게 보다 효과적임을 꼭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모바일 앱 보안의 필요성을 좀 이해하셨으면 하고요. 또 앱슬링이라는 제품에 또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고
비용 부담 없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편하게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그리고 잉카 엔트웍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